투자자가 수익을 못 내는 이유를 타파하라는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이 왜 실수해서 돈을 못 버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빨리. 그죠? 어디 뭐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제가 이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긍정의 힘님도 어서 오세요. 어유, 어떻게 그분 맞나 모르겠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긍정의 힘님이 맞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퍼라든지, 그 다음에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지표를 보면서 아직은 갈 길이 머니까 좋은 종목을 붙들고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이미 무료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잘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뭐안갈 거다. 추석 전이니까 다 떨어질 거다. 팔고 추석 전에나 사죠. 다음에나. 아우, 템플턴 시크는 추석 전에 오히려 더 사버렸죠. 아, 왜 그랬을까요? 왜 시장이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기 때문에 저희는 더산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런데 누구들은 무섭다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템플턴 식구들은 오히려 주식을 더 샀다는 거예요. 그건 뭘 보는 거죠? 시장의 지표를 보고 아직 갈 길이 머니까 그냥 들고 간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서 못 사니까 역시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시장 지표에 대해서 알려줬으니까 그거는 다시 여러분들이 과거의 녹화 방송을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투자하면서 개인들이 가장 실패하고 가장 수익을 못 내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제가 코스피의 역사적 신고가, 아이고 가만있어봐,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죠? 와,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그 다음에 부자절대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IT가 시장을 주도로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되면 제가 하는 얘기가 늘 있습니다. 10월달 되면 늘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찬바람이 불면 뭐? 배당주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꼭 나옵니다. 아, 이제 이거를, 어이구. 네, 어서오세요. 아, 가만있어봐.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너무 많이 올라왔네. 그죠? 이렇게. 어제 뭐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유,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그죠?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라고요? 배당주 벌써 미리 샀는데요? 언제요? 아니, 벌써 미리 샀죠? 찬바람이 불때 배당주가 10월 달만 오면, 이거 배당주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언제 사라? 예, 9월 달 말에 사라. 아, 이건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무료 방송에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죠? 9월 말에 사면, 10월 달 가면 연일 배당주 얘기 나온다. 우선주를 사라. 가만있어 봐. LG전자 우선주를 샀는데 괜찮은가요? 뭐 LG전자 우선주가 뭐 미국에 뭐 저기 아유 세탁기 때문에 안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에?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신경 쓸거 아니다. 또 나가네요. 그죠? 걱정하지 마라. 들고 가면 뭔일 벌어지냐? 아,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다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템플턴 식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사는 거참더 사. 그죠? 이렇게 떨어져서 딱 항복해버리죠. 템플턴 식구는 더 샀어요. 또 샀어요. 여기서도 또 샀어요. 아니, 얘는 왜 나가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일까요? 진짜. 뭔지는 잘 모르죠?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씩 배우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그냥 매일 트레이드 안 해도 되잖아요. 좋은 종목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돈 벌어주는데. 아유, 전문가 아니에요. 예, 안 되겠습니다. 지금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들도, 아유, 잘만 가네. 잘 몰라요. 예, 가면서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좀 떨어졌네. 자, 제가 10월 2일 날, 예, 추석 전에 무료 방송에서 준 무료 추천주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자, 이거를 사신 분한 번만, 7번 한번 눌러보시죠. 내가 추석 전에 무료 추천주를 줘서 사셨다. 그런 사람은 7번. 이게 무료, 유료하고 무료하고 같이 줬어요. 어제 8% 올라갔는데요. 뿡뿡이 아빠님 사셨어요? 역시, 제니 옐런님도 사셨고, 축하드립니다.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뭘 팔아요? 이거 팔 풀어먹고 팔았나요? 그냥 들고 가면 되지요. 뭐 알아서 돈 벌어주겠지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맞아요? 아, 심태기도 무료 추천 주신 건데 8월 4일 날 심태 나쁜가요? 가만 있어봐. 심태기 가냐? 어우, 심태기도 잘 가는데 여기서 줬는데 괜찮잖아요. 그럼 뭘 팔아요? 팔기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 키워주는데요. 그죠? 뿡뿡이 아빠님, 하이 형님, 얼마나 수익 났어요? 에? 우리 200% 가까이 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미쳤어, 그죠? 미쳤어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주도주다! 함부로 꽃을 뽑지 마라! 꽃을 뽑으면 우리 식구 아니다! 제가 그랬죠. 그죠? 꽃을 함부로 꺾어버리는 사람은 우리 식구 아니다! 잡초 키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갈 때를 맞짱 뜨고, 사정없이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 저는 늘 우리 유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그 전문가 방송에 거기에도 써 있을 거예요. 우리 유론들이 그 수익률 보면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래도 배 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가는 종목을 배 터지게 먹어야 돼요. 110%예요?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랬더니 다 잘라버렸어요. 이격 났다고 잘라먹었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셨더니 넣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유론들이 수익이 장난이 아니게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잘라 먹었는데 템플턴 식구들은 뭐냐? 안 잘라. 그냥 악착같이 들고 가는 거죠. 언제까지? 버블이 터질 때까지. 아유, 그죠? 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간다. 아, 전문가님, 나는 비중이 너무 작아서 어떡해요? 아무래도 못 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냥 사버렸대요. 참, 우리는 언제 샀어요? 6월 15일 사고, 또 사고, 또 눌러주면 또 사고, 또 눌러주면 또 사고, 또 눌러주면 또 사고. 계속 샀어요. 이런 방송이 있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템플턴처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죠? 우리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뿡뿡이 아빠님도 계속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사서 다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렸는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오히려 조정만 들으면 더 사서 갔어. 왜? 주도주로 가니까. 주도주로 가니까. 그죠? 주도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안 팔어! 그러고서요. 주도주는 얼마 가요? 주도주는 얼마 가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유료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무료 방송에도 맞죠? 아니, 10만 원 가면 안 되냐? 삼성전자가, 팔강산주님, 어서 오세요. 삼성전자가 256만 원 가면, 하이 형님은 10만 원 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계속 들고 가자. 어우, 지금 뭐예요? 9만 3,300원을 찍었네요? 진짜 10만 원 다 와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삼성전자에 가 있잖아요. 참,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우리 유료원이 와가지고 저보고, 전문가님, 삼성전자 살까요? 하인 형님 살까요? 사실은 제가 삼성전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200만 원 딱 찍자마자 템플턴이 하이닉스 사라. 하이닉스가 돈을 더 벌어준다. 그래서 그냥 200만 원에 삼성전자 잘랐어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삼성전자 200만 원에 한번 가봅시다.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주 재밌지요. 아, 200만 원에서 자, 200만 원이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예. 네, 200만 원이네요. 자, 200만 원에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일지 송경재님 어서 오세요. 예, 네, 200만 원에서 수익률이 36%입니다. 200만 원이 36%, 3월 초네요. 하이닉스. 3월 초네요. 3월 초네요. 그죠? 그럼 3월 10일 날 가서 하이닉스는 얼마예요? 79%예요. 이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36% 볼래요? 79% 볼래요? 템플턴이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 유료원이 과감하게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샀다는 거예요. 200만 원대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바꿨는데 얼마? 79% 수익률. 삼성전자 그대로 있었으면 36% 수익률. 어떤 걸 가실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삼성전자 못 사게 한다고 욕먹었었죠. 아, 삼성전자 뭐 안 사도 된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훌륭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벌어주는 건 하이닉스다. 여러분은 더 버는 종목으로다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벌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추천하는 분들은 저를 뭐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상적인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그냥 하겠다고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저게 왜 저렇게 올라가냐 오늘 또. 그죠? 전 모릅니다. 무려 추천주를 줬던 종목이 풍산입니다. 이거 뭐예요? 유료원들은 여기서 끊임없이 샀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저평가니까, 아우, 그 원자재가 3천정이 나와서 끝났다 그러는데 템플턴의 식구는 거꾸로 샀습니다. 아, 3천정이래? 원자재 차트가 3천정이니까 끝났다 그러는데 템플턴 식구는 거꾸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너무 저평가라 우리는 맞짱 들어가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속 사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한 수익 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템플턴이 어떻게 저렇게 했지? 뭐야 도대체? 이렇게 우리는 들고 가는 겁니다. IT가 대장으로 이미 하이닉스가 주도주로 간다고 끊임없이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끊임없이 더 사게 만드는 거죠. 더 사라! 괜찮으니까. 주도주는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주도주가 간다면, 공부할 게님도 어서 오세요. 주도주로 간다면 함부로 목을 치지 마라.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팔았나요? 템플턴의 식구는 아무도 안 팔았어요. 남들이 삼성전자 살 때 우리는 하이닉스를 샀어요. 삼성전자보다 돈을 무지하게 벌어주는 점이 많은데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비싸니까 돈을 엄청 벌어준 거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을 저는 전부 다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을 올바로 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깨버려준 겁니다. 아우, 삼성전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줬습니까? 여러분을?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를 자랑하지요.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돈 많은 기관과 수익수수님도 어서 오세요. 돈 많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꽃놀이패다. 여러분 꽃놀이패 알지시죠? 꽃놀이패다. 여러분은 여기 안 가도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수두룩 빡빡하다. 그야말로 좋은 종목이 무진장 많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보겠습니다. 10년만 해볼까요? 자, 제가 우리 들고 있는 종목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영입니다. 이건 무슨 종목입니까? 2009년 천만 원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천만 원을 2009년에 담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나 쓸까요? 수익률이. 에? 고용이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고용이 돈 얼마를 버냐면 2190%입니다. 말도 안 돼. 2190%예요. 그럼 천만 원이 얼마 됐나요? 2억이 넘었잖아요. 삼성전자는 한번 해볼까요? 2009년 1월 2일 날입니다. 똑같이 천만 원 담았습니다. 2009년 1월 2일 날 천만 원을 삼성전자도 담았습니다. 분산 투자했습니다. 448%입니다. 2100%가 넘는 수익을 받을래요? 448%를 받을래요? 삼성전자는 명성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골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여러분 동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오는 거예요. 은행 갖다 놓고서 어떻게? 100만 원만 집어넣었어도 2000%면 얼마입니까? 2100만 원이죠. 여러분 은행 가서 100만 원이 2100만 원 될 수 있어요? 9년 만에? 왜 은행 갖다 놓고서 적금 부과 앉아서
2% 이자 바라보고 턱받치고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식은 무조건 투자하라.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하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얘기를 하면서 돈이 없으면 주식 투자 무조건 해야 되고 돈이 많아도 무조건 해야 되고 돈이 적당히 있으면 안 해도 좋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왜 유리원들이 저렇게 붙들고 안 팔고 들고 있을까요? 100% 넘는 종목은 수두룩해요. 제가 이렇게 끌고 오면서 못 팔게 하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아유, 떨어지는데 팔까요? 저거 어떡하지요? 뭘 팔아요? 안 팝니다. 그죠? 안 팝니다. 안 팝니다요. 이것이 여러분을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멀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멀리 보지 말고 좋은 종목을 보유해서 어떻게 알아?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럼 공부를 안 하고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종목을 줘도 받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초보자는요,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분석도 못하고요. 두 번째, 좋은 종목을 줘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제가 2018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랬는데 못 삽니다. 원익 IPS를 노래를 부르셔 우리 유리 언니 전문가님 무료 방송에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서워서 못 삽니다. 하이형님 수도 없이 삼성전자와 비교해 주면서 하이형님이 더 좋다. 여러분을 돈을 벌어 줄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래도 여러분은 못 삽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삽니다.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무서워서도 못 사고, 그죠? 아, 저게 과연 주도주로 갈까?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했는데도 하이 형님을 지금 들고 있다. 하이닉스를 들고 있다. 그러시는 분만 7번. 아직 난 바로 팔아먹었어. 없다. 8번 한번 눌러보시죠. 공부할 게니 안 팔았어요? 멋지십니다. 역시. 저 판내는 소리 아직 안 나갔어요. 수익 속성이 뭐, 유료 회원이었으니까 당연히 있을 거고. 쿠니 아빠님도 있고. 유료원만 있나요? 날마다 행복님도 갖고 계시고. 민들레 올씨님, 뿡뿡이 아빠님 들고 계시고. 봐, 우리 유료원했던 분들은 다 들고 있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수익숙수님, 뿡뿡이 아빠님, 그 다음에 뭐요? 예, 쿠니 아빠님, 부자 절대수님 다 유료회원들이거든요. 유료회원들은 어떻게 해요? 팔긴 왜 팔아? 그죠? 갈 때까지 가봐야지. 다 팔아먹고 없어.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배웠으면, 템플턴이 유튜브에서 털털, 뭐죠? 슬슬 흘려줘도 그걸 받아먹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공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죠, 개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얼마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그냥 고평가될 때까지 사정없이 들고 가다 나오면 되지, 뭐. 그죠? 팔 기회를 반드시 주니까. 그잖아요. 자,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게 뭐죠? 포트폴리오를 자주 만지작거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 뭐죠? 개인 투자자가 극복해야 될 콤플렉스는 뭐예요? 포트를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자꾸 현재가를 치다 보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벌리죠? 올라가는 종목이 보냐, 떨어지는 종목이 자꾸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인내심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장기로 못 들고 와요. 어떤 회사가 좋아 보이면 안달을 하게 되죠. 돈이 있을 때는 더더욱 못 참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조정형은 매도해서 급등하는 종목을 더 갈 것 같아서 따라가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을 때는 돈을 탈탈 털어서 악착같이 100원이 남을 때까지 전부 사버리죠. 나 아직도 그럽니다. 전문가님, 계좌에 현금 갖고 있는 일을 꼴을 못 봅니다. 저거는요, 10,000원이 남으면 그걸 다 어떻게든지 다 사서, 예, 100원짜리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봐. 10,000원이면 가서 1,000원짜리를 10주 사면 괜찮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봐. 얼마 남았냐? 가만 수수료까지. 요렇게 사시는 분이다. 나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났다. 현금 계좌에 보유하는 꼴을 못 본다. 그러시는 분만 1번. 나는 여유 있게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만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자, 봐요. 사실이잖아. 재밌죠? 애플님도 그러네. 도원이님도 그러시고. 아니, 돈 들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템플턴이요? 쿠니 아빠님도 그래요? 그게 뭐다? 여러분이 갖고 살 수 있는 우량 종목이라 이 말이에요. 시장이 조정하면 살 수 있는 우량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아주 100원짜리 떨어질 때까지 주식을 다 사놔야 돼. 이게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아, 가만 있어봐.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면 내 종목이 가다가 조정할 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데 돈을 다 썼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종목은 지금 날아갈 것 같은데 저걸 사고 싶은데 벗어나는 중. 예, 멋지십니다. 자, 이런 거 벗어나야 돼요. 그죠? 지나보면 또 사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게, 지나고 며칠을 기다려보면 좀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내가 매도한 종목이 다시 반등하고 매수한 종목이 반대로 조정 들어가면 어떡해요? 안절부절하죠. 아유, 너 내가 팔았으니까 또 도망갔네. 저놈이. 아유, 나는 더 떨어질 줄 알고 팔았더니 말이야. 더 가버리고. 내가 샀더니 아주 안 가버리고 깎아주고 말이야. 참, 아주 그냥 거꾸로만 행동해. 거꾸로. 아주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자기가 팔면 올라간대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사는 방법을 잘못 배웠으니까 그렇죠. 아니, 주가가 뭐 끊임없이 가는 경우가 어딨어요. 가다가 조정하면 당연히 그때 더 사야 되는데 가는 종목을 갖다 팔아. 예, 가는 종목을 팔아요. 조정했다고. 뭘 팔아요, 팔기는. 조정하면 더 사야죠. 아, 실제로 그랬나요, 템플턴 식구가? 아, 그럼요. 뭔 종목에서요? 볼까요? 서명식품. 아, 이 템플턴 참 미쳤죠, 그죠? 아니, 얘가 조정 들어오니까 어때요? 아, 매수 들어가자. 실제입니다. 우리 유리원들 여기 와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합니다. 야, 매수. 오케이? 자,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맞짱 뜨세요. 더 좋은 일 생깁니다. 많이 깎아줬다. 잘 걸렸다, 니네들. 야, 좋은 종목이니까 무슨 이격 났다고 댕강 자르고 댕강 자르고 그랬나요? 참, 템플턴의 식구는 그냥 또 사버립니다. 아유, 수익이 또 이만큼 또 올라갔습니다. 아, 얘만 그랬나요? 아이고. 아유, 아내한테 500만원, 그 다음에 단타 치다가 남편이 단타로 치니까 아내한테 걸려가죠, 아내가. 이제 그만 좀 허라. 아유, 맨날 컴퓨터 앉아서 그게 진짜 직업이냐, 뭐하냐. 야단을 맞고 이제 템플턴 도망에 와서, 예, 장기 투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정석 추달하니까 고맙다고 500만원을 주더래요. 주식 사보라고. 그래서 산 게 누구냐? 애경 유화. 아유, 애경유아 멋지게 가네요. 애경이 어디서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자기 아내가 500만원을 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추가 매수를 확 질러버렸대요. 그랬더니 얼마요? 진짜 제법 됐죠? 그거 팔았나요? 가끔씩 제 방에 오지요, 무료 방송에.
뭐요? 안 팔았잖아요. 뭔일 있어요? 42%. 아, 500만 원 42%면 얼마예요? 5420, 5420, 아, 200만 원 벌었네. 그럼 여기서부터 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참.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데, 자꾸만, 오늘도 상한가 본다고 가서, 예, 턱받치고 있죠. 아니, 정봉관님은 어떻게 된게 그렇게 사서 들고 가? 아니, 언제 추천했는데요? 11월 3일 날. 처음 추천이 11월 3일 날입니다. 우리 유리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7% 떨어지는데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수익 나서 지금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11월 3일 날 추천해서 지금까지 안 팔았습니다. 아니, 전에 안 팔았으면 안 팔았다고 합니다. 140, 뭐요? 141%가 뭐요? 얼마요? 얼마예요? 네, 150%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또 샀습니다. 최근에도 또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템플턴의 방식을 배우면 여러분은 투자가 즐거운 거예요.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들고 가서요. 황금 수집가처럼 들고 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아, 오늘 먹을까, 못 먹을까 걱정해서 트레이드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아, 오늘 10% 뛰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제 12월 2일 날 무료 추천해준 파라다이스 8% 뛰게 했나요? 템플턴의 식구는. 아유, 유료원이든 무료원이든 몰라. 알게. 그냥 동업을 했으니까. 그냥 갈 때까지 맞짱 뜨고 가는 거지, 뭐. 그게 여러분이 돈 버는 길이잖아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돈 버는 기업을 가서 동업하는 거예요.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 동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언제나 기본 조사를 해야 되고, 매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지, 부채는 감소하는지, 현금 흐름은 꾸준히 좋아지는 등을 살펴봤다면 여러분은, 이 주식은 사도 되겠군. 동업을 해도 되겠어. 그러고서 들고 가면 여러분 좋은 일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기잖아요. 아니, 지금 추가 매수한 사람도 하이닉스 100% 수익 나 있잖아요. 잠시 후에 우리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계좌 보내달랬더니 못 보냈어요. 자, 전액 계좌예요. 팔았나요? 템플턴 식구는 팔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안 팝니다. 팔은 거는 최근에 수성이만 팔았습니다. 박살내버렸죠. 참, 어디서 팔았을까요?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사서 시작해가지고 추가 매수 하다가 결정적인 이 순간에 모가지를 쳤습니다. 공부할 기념 샀어? 저거까지? 엄마, 저걸 어떡하냐. 어이구, 참, 제가 할 말이 없다. 이야, 진짜. 완전히 공부할 기념 대박 났네. 대박 났네. 이야, 진짜. 아, 졌습니다, 제가. 공부할 깨님한테 제가 그냥, 기가 막히죠? 그죠? 아, 공부할 깨. 그러니까 유료 방송 와야 되잖아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나갔냐. 누구는 유튜브만 먹고도 주소. 근데 어떤 사람은 뭐요? 강의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유료 방송에 들어와야죠. 멋있죠? 그죠? 공짜로 줬는데. 괜찮아요? 제가 슬슬슬슬 흘려요. 왜?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제가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전도사? 행복 전도사. 그잖아요. 저도 아파봤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심정을 알아요. 공부가 안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게끔 만들어주고 좋은 종목을 소개해서 스스로 돈을 벌게끔 유도해드리는 거죠. 괜찮나요? 앞으로 이제 보여주지 말까요? 다 숨기고. 자, 슬프게도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팔고 나면 주가가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무슨 얘기냐면, 아, 나는 주식이 안 맞나 봐. 아, 내가 꼭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 아, 주식하고 영 맞질 않네. 맞지 않는 게 어딨어요. 사는 방법을 안 배워서 그런 거지. 사는 방법 배우라더니 사는 방법 안 보고 나는 주식이 안 맞는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오를까봐 못 파는 경우가 더 많죠. 팔면 오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발목을 딱 잡아버리는 거죠. 아, 맞아요. 부자 절대 수익님. 공부하면 유튜브를 보고도 주워 먹어요. 그죠? 자신이 발목을 잡는 게 차라리 다음 투자자를 위해서 이익을 남겨두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매일 포트를 확인하면서 주가 변동을 지켜보니까 걱정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시간의 지평, 장기 보유를 늘리고 확인하는 빈도를 어떻게 해요? 줄이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오늘도 현재가 쳐봐야 돼. 전문가님, 제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리원도. 전문가님, 드디어 제가 오늘 스마트폰으로 현재가를 쳐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아, 최근에 이제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쳐보지, 현재가를 쳐보지 않아도 이게 마음이 편해요. 우리 유료원이 이랬습니다. 전문가님, 하루라도 현재가를 쳐보지 않으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템플턴 방에 가서 공부하더니 일주일 동안 딸내가 집에 가 있었는데 현재가를 안 치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제가 신기합니다. 왜 그런 거죠? 기업을 믿을 만한 기업을 매수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실한 기업을 매수하고 들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괜히 걱정하잖아요, 사놓고. 왜 사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않는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예? 템플턴이 하는 방식 그거죠. 데림 비앤쇼, 건자재 주도주로 다 써먹었는데 이걸 들고서 그냥 죽어라! 지금까지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실적 부진하면서 계속 야금야금 계속 내려가죠. 아이고 전문가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진작 잘랐어야지. 건자재가 갈 때가 혼자 갔나? IS 동수, 한샘, LG 하우시스, 대림 비앤쇼, 홈테크, 한솔 홈테크 다 같이 차차차로 갈 때 엄청 뭐 업황 사이클이 돌아갈 때 같이 간 종목을 붙들고 전문가님 나 본전 줄 거야 본전 줄 거야 악쓰니까 계속 떴다가 손실만 그냥 눈덩치로 커니 전문가님 어떡해요 어떡해 에휴 그냥 댕강 잘러 자르고 가는 종목 사면 되잖아 왜 그렇게 못해요 그랬더니 아휴 그래도 진작 잘라서 그래도 10%는 건졌습니다 10%는 건졌대 더 떨어져 10% 더 떨어졌으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알고 알 수 있겠나? 참 답답하죠, 그죠? 얘가 또 뭐야? 에, 마이크로 컨텍스 큰 수익을 내줬죠. 그래놓고 실적 부진으로 추세 하락 종목 제가 여기서 댕강 자르라고 그랬습니다. 떨어지는 데서 자르라고 그랬더니 전문가님 그거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전문가님 추천 준대. 추천 주고 뭐가 어디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진짜? 이걸 보는 눈을 배워야 되는데 보는 눈을 안 배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곤두박질 쳤으니 수익이 손실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수익 난 거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어. 마이너스야. 그래서 투자는 실적을 무시하면 수익률에서 저조한 성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재무분석 필요 없다고요? 재무분석 필요 없다고요? 70%는 재무분석이 이기는 거예요. 30%는 차트로 이길지 몰라도 70%는 재무분석이 이기는 거예요. 하이닉스가 재무분석이 안 됐으면 저렇게 갈 수 있나요? 실적이 부진한데 삼성전자 갈 수 있나요? 그냥 차트로 갔다고요? 여러분이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갖기 때문에 차트로 갔다 부실 종목 들고 있다가 와장창 손실이 50% 70%씩 나가지고 예? 제 방에 들고 와요. 손실이 막 68% 70몇% 들고 옵니다. 전문가님 주식을 할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종목을 보니까 엉망진창인 종목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라고 들고 갑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팔지도 못해요. 진짜로요? 예, 네, 팔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팔 수 있을까요? 갈색 백권님 한번. 자, YG 플러스입니다. 이거 이렇게 떨어져서 손실이
예? 68%요. 그러면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몇천만 원 투자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70%, 만약에 50% 손실 났으면 나팔수 있다. 그래도 나는 팔수 있다. 그러시는 분만 오버. 저는 무서워서 못 팝니다. 아니, 가면서 5천만 원 늘었는데 2,500 손실입니다. 그래, 나도 팔수 있습니다. 6번. 나못 팔아요. 팔수 있는 사람은 5번. 못 팝니다.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갈색 백호님 부동산으로 돈번 거, 주식으로 날렸어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상폐되면 팔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지요. 그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거예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죠? 지난번에 저제 방에 왔는데 울어요. 어떤 사모님이 왜 울었더니 제가요 트레이더 같이 하다가 8억을 날렸대요. 아니 9억. 남편이 3개월 후면 은퇴해야 되는데 남편 몰래 주식하다가 9억을 날렸대요. 그러면서 손절매가 답이 아니네요 이러고 있어요. 손절매를 정확히 배워야지. 배우지 않고 손절매 아무 종목이나 그냥 좋은 종목도 손절매하고 그럼 무슨 돈이 벌어요? 안 한번 얘기할까요? 참 재밌는 얘기.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JVM. J. 신기합니다. 우리 유리원이 이걸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5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기분 좋았겠죠.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또 떨어졌잖아요. 계속 떨어지. 아유, 추세 이탈이야, 추세 이탈! 그래갖고 10% 손절해서 500만 원 날렸습니다. 캠프턴에 왔습니다.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주식 사. 사요? 어,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얘가 푹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수익 나 있죠? 수익 나 있잖아요, 이만큼요. 그죠? 유료방송 종목이에요. 보여줬습니다, 지금. 근데 뭘 했어요? 10%도 500만 원 날렸대요. 그래서 제가 왜 팔았는데요? 아니, 추세 이탈이라고 진단받아서 팔아버렸는데요? 아, 5천만 원 투자할 때이 기업을 충분히 분석하고 돈 버는 기업이라면 그냥 들고 왔으면 됐잖아요. 아, 제가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럼 추세 이탈이 무조건 잘라요? 아, 좋은 종목인데 왜 잘라? 안 자르면 어때요? 떨어졌어. 올라가네. 또 사.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랬어요, 셀리님? 에. 셀리님 얘기하고 있었어. 그 추가 매수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기업을 분석하는 배업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진단받으면 그냥 50% 넘었어요. 아유, 참, 참 난리 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기 수익률 뽐내기에다 막 쓰세요. 그럼 보너스 하를 준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팔면 안 되는 종목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죠? 제가 이걸 팔게 해가지고 욕을 좀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량주를 모가지를 쳤습니다. 어? 전문가님, 그걸 왜 잘라서 여기서요? 딱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의료원들이 깜짝 놀랐죠. 어, 전문가님, 아니, 한국전력 잘 가고 있는데 그걸 잘라요? 왜 잘라? 잘랐어. 매도 사인을 내갖고 실적 부진 간다. 잘라라. 어떻게 됐어요? 신저가를 깨버렸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상당한데 신저가를 깨버리고 내려갑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다고요? 아, 안 배우면 할수 없죠, 뭐. 그죠? 예.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근데 배우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커지니까 배운 사람은 수익이 더 커져요. 그만큼 확실해요. 제가 유료원들을 지금까지 끌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역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은 종목을 더 많이 받아먹어. 공부가 안돼 있는 사람은 뭔 종목을 사야 될지 갑갑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템플턴 전문가하고 같이 회원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은 수익도 더 좋아요. 왜 그렇죠? 뭐가 가는지 보이거든요. 템플턴이 강의하면 어느 종목이 올라가는지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추천 나가는데도 A라는 종목 선택하냐, B라는 종목 선택하냐는 공부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확실히 수익이 좋아요. 참 재밌죠. 비비드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매도를 했습니다. 신적과 깼죠, 어제. 와, 오늘도 어떻게 됐을까요? 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걸 잘랐을까요, 거기서? 나는 아직 그런 제 방에 아직도 들고 오는 회원이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한국전력. 여기서 모가지를 쳤는데, 그죠? 이게 뭡니까? 신적과 깨서 손실이 얼마입니까? 30몇 프로 날라갔죠. 수익을 여기서 아무리 많이 끌고 왔으면 뭐예요? 다 날려버렸지. 안 됐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 전문가님,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러 못 갑니다. 아, 이런 분도 있어요. 아, 무료 방송만 잘 들어도 돈이 보여요. 제 방에서 어느 분이, 전문가님, 아니 뭐 세상에 난 돈이 400만 원뿐이 없는데 공부가 우선이라고 템플턴을 소개하더래요. 아니 선배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아니 돈이 400만 원뿐이 없는 사람 보고 무슨 가서 3개월 강의 듣고 오라고 그러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돈이나 말는 거 아니 198만 원 내고 나면 난 돈 뭐 있냐? 200만 원뿐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가래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속는 것 같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반발을 강력하게 자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3개월 공부하고 나와서 전문가님 그랬더니 한 2개월 더 지나더니 지가 돈이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해요? 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일단 금요일만 불타는 금요일만 되면 친구 만나러 가서 또 빨간 딱지 한번 열고 그 다음에 즐기고 오고 돈을 막 썼는데 아 주식하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다 정석을 배우다 보니까 친구 만나는 걸좀 덜하고 용돈이 생기니까 주식만 살라고 눈이 그냥 황소 눈만 커집니다. 아 그래갖고 지금 천만 원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아니 200만 원 했던 사람이 천만 원이 넘었대요. 왜요? 주식을 계속 산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고 자기가 저축하는 돈이 세이브가 되고 이래서 지금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돈을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게 하고 나간 젊은 아빠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 이제 평생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럼 좋은 주식을 사서 200만 원, 천만 원 넘었으니 얼마나 신날까요? 주식이라는 건 그렇게 가서 여러분이 부자 되려는데 은행에다 적금 보놓고 2% 받고 앉아 있어요. 그건 은행을 돈 벌어주는 거지 여러분을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금융상품은 어떻든 간에 예 여러분을 위한 금융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만든 사람을 위한 상품이지 여러분을 위한 상품은 없습니다. 여기 은행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운명이 바뀌었죠. 진짜로요. 그래서 누가 소개했냐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실제로요. 근데 자고한 템플턴에서 공부한 사람이 자기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가서 석 달만 공부하고 나와라. 아, 200만 원뿐이 없는데 아니 400만 원뿐이 없는데 198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200만 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용돈, 그래서 집에 일찍 퇴근하니까, 집에 애들하고 놀아주고 운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돈이 절약되면, 생활비에서 절약되면 무조건 남편한테 준대요. 뭐 주식 사라고. 그러니 둘이 합심해서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요? 아메고 사또님도 그 사람이에요? 이름 바꿨나? 에? 진짜요? 확실히 모르겠어. 참, 그래서, 아, 그래서 멋진 일을 벌리고 있다고, 오히려. 아, 저는 신나는 거죠. 왜요? 그런 분이 많이 나올수록 제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투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자꾸 회상해보고 과거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복기를 싫어합니다. 복기 얘기하면요, 화부터 벌컥 냅니다. 그리고,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이러면서 방어막을 칩니다. 바둑은 반드시 복기를 하죠. 지고 나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가. 고수가. 너무 아깝게 졌으니까. 몇 시간 동안 복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걸 복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훈을 얻으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죠. 잠시 후에 실제 있던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면 자신의 계좌에는 수익보다는 언제나 손실이 눈덩이처럼 들어있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유, 전문가님, 그냥 추천주만 받았습니다. 추천주만. 추천주 받았고 다돈 버나요?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계좌들이 제 방에 들고 들어오면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유, 공부가 하나도 안 돼서 몰라요. 그냥 추천주만 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거죠? 추천주만 사면 다돈 버는가요? 수두룩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요. 3년을 들고 왔는데 5% 수익이고, 어떤 사람은 1년을 들고 왔는데 마이너스고, 어떤 사람은 2년을 들고 왔는데 전부 마이너스예요. 템플턴 방에 무료 방송에서 주소 담은 종목만 수익률이 몇십 프로씩 나 있어.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자신이 실수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 원망과 좌절 속에 허우적거릴 거냐는 여러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고수와 개미의 차이는 실수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수는 실수를 분석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그거를 찾아냈을 때 고수로 가는 지름길로 가지만, 개미는 실수한 거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한 후에 조정이 딱 하다가 본전이 오면 자릅니다. 그래서 자른 이유를 물어보면 또다시 떨어질 것 같고 더 이상 안갈것 같아서 잘랐다고 합니다. 그 조언을 해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아이, 진짜. 아, 그만해요, 그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투자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두번 다시 조언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자, 무슨 일일까요? 제가 추천한 자리입니다. ISC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네 주식 중에 제일 손실이 많은 종목을 모가지를 쳐다가 더 사라. 안 듣습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더 사라! 또 그랬습니다. 안 샀습니다. 간다니까 더 사래도 못 삽니다. 또 사라! 유료원들은 계속 샀습니다. 네. 박영사님 수고하시고요. 아, 그랬더니 여기 올라와서 이제 수익이 조금 나니까 모가지를 댕강 잘랐죠. 왜 잘랐냐? 돈이 필요해서 잘랐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래요. 전체 화면이 안 보여요? 예? 다시 나갔다 한번 돌아보세요, 줄리아님. 예. 그 뭐예요? 그래서 제가, 잘른 이유가 뭐야?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랑이야 님도 어서 오세요.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질 건데 잘라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더 사면 좋은 일이 더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익이 커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이륙하기 때문에, 아유, 전문가님, 3년 만에 본전 왔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일이 뭐냐면 우리은행입니다. 전문가님, 나 걱정돼요. 그래서 뭐가요? 우리은행이요. 아유,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3년 동안 들고 왔는데 마이너스예요. 이제 본전 왔거든요. 본전이요. 그때가 2월달이었군요. 예, 2월달. 여기 1월 말쯤 됐는데요. 저보고 와서, 전문가님, 나 이거 우리은행 3년 들고 왔는데 마이너스예요. 이제 본전 왔어요. 예, 머니 너무 많이 샀다가, 예, 너무 많이 샀다가 제가 두려워가지고, 떨어질 거 두려워서, 이게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예, 반을 잘랐대요. 반만 남겼는데 이제 본전 왔는데 팔까요? 그래서 뭐뭐 샀는데요. 내가 주식은 딱두 가지 샀습니다. 기업은행하고 얘하고 둘 샀는데요. 기업은행은 아직도 손실이 많아서 본전 올려면 아직 멀었고요. 얘는 이제 본전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3년 만에 본전 왔으면 이 기업에, 이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들고 가야지, 더 사든지. 그랬더니, 아니, 전문가님, 이제 본전 왔으니까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니, 빨리 팔아야지. 팔아요? 그 기업은행 팔아다가, 손실 많은 거 팔아다가 여기다 더 사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못해요. 본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아요? 본전 찾을 때 그냥 죽어도 못 팝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본전 많이 하시든지요. 그랬더니, 못 팔겠더니, 안 팔아도 되나요? 우리 은행? 팔지 말고 들고 가보세요. 이 수익이 얼마예요? 아, 이거 수익이 얼마예요?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저한테. 전문가님 덕분에 제가 안 팔아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37%. 아, 이돈 팔아다가 본전 찾았다 은행 갖다 놨으면 37% 줬을까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제부터 좋은 일 있으면 더 사야 되는데 팔어. 아주 제가 미쳐. 그죠? 템플턴이 가르쳐 주느라 아직 목이 쉴 정도로 얘기해 주죠. 제발 기업에 본전이 오면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더 살아. 그런데 도망가.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한테 매일 당하는 거예요. 더 사야 되는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제대로 배운 투자를 배운다면 여러분이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세 번째 겁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종목 선택의 방법부터 배워라. 안 배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고를 만한, 신뢰할 만한 기준이 없어요. 에이, 전문가님, 아니, 추천주예요, 추천주. 출발점도 못 가서 그냥 전문가님 뭘 사야 되나요? 아피아니, 아니, 시황 좀 가르쳐주세요, 시황. 시황이 뭐 중요해요? 얼마나 좋은 종목을 샀느냐를 중요한 것이지, 시황이 뭐 중요해요? 물론, 나쁘지는 않죠. 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장기로 보유하느냐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걸 시황을 본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고 갈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고용을 하나 보자고요. 여러분이 고용을 이렇게 9년 동안 들고 갈수 있는 거 시황을 봤으면 이걸 들고 갈수 있었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1000%, 2000%를 들고 갈수 있을까요? 시황을 보고요? 추천주는 좋은데 뭐또 사요? 그냥 더 사버려. 사랑이야님. 그죠? 그럼 뭐요?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죠? 세상에. 여기다 시황을 갖다 붙여보면 뭐할 거예요? 그럼 얘만 그런가요? 그럼 후성이도 한번 보죠. 얘만 볼까요? 그럼 얘는 몇년 들고 왔어요? 에? 그냥 2015년에 사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3년 동안 얼마를 벌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한 개도 안 불어, 내가. 270만 원, 330만 원 가도 안 물었다고 내가. 그죠? 얼마요? 231%. 아니야, 그러면 뭐야? 3년에 231%면 도대체 3년이면 3, 3, 7, 21, 어휴, 70몇 프로씩 벌어주는데
괜히 가서 뭘 은행 가서 이자를 벌다고 그걸 가서 적금을 두고 앉아 있어. 템플턴 식구는 적금을 깨버려. 주식 사기 위해서. 아유, 전문가님 그런 소리 말아요. 우리 남편은 2% 받을 때까지 죽어도 적금 보여. 제가 주식 사자고 그래도 떼를 쓰고 말도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곱빼기도 안 낍니다. 너 망하려고 작정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망하려고 작정했냐? 아니, 부실기업 사놓고 당연히 망하지. 좋은 종목 사놓으면 망하라고 떼밀어도 망하지를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요? 또 어딨어요? 뭐예요? 템플턴이 들고 있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삼익 THK. 그리고 삼익 THK 사람은 뭐 사죠? 삼익 악기 사고 있어. 삼익 악기. 이런 거 사고 있어요. 싸다. 싸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돈을 제대로 못 보니까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데 여기다 사놓고, 이제 본전 주가, 저제 본전 주가, 죽어도 안 팔아. 본전 줄 때까지. 이거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야, 그럼 너도 한번 보자. 2009년에 나도, 삼성전자도 그랬는데, 너도 2009년에 한번, 여기도 1,000만 원 담아보지 뭐. 아직도 뭐, 내가 뭐, 걱정할 게 뭐냐.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사서 그냥 맞짱 또 갔어. 에? 어떻게 됐을까요? 1273%입니다. 삼성전자에 3배나 많이 벌어드립니다. 3배나 많이 돈을 벌어줘요. 엄마. 그래도 삼성전자 사야 되죠. 얘는 망할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안 망할 기업이 그런가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질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봐야 될까요? 기본적 분석상 최소한 영업이익이 나고 순이익이 나고 매출 성장률이 좋아지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늘어나고 해당 업종이 선두주자인지 아닌지 기업의 건전성은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조차 않고 추천주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보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매수하지 않나요? 그죠? 정보 들었습니다. 갈것 같대요. 저기에 날라간대요. 그래서 정보를 사지요. 여러분 돈 벌어주던가요? 여러분이 깡통 낸 종목을 한번 써보시죠. 채팅창에. 아팠던 경험이 있는 종목들 한번 써보세요. 다 여러분이 아팠던 종목들은 하나같이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면 다 부실 기업입니다. 현대상선? 너는 그러면 좋은 종목이냐? 템플턴은 이런 종목을 추천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돈을 벌었나요? 한진해운 추천했을까요? 안 추천했을까요? 에치온바이오스? 추천했을까요? 어디 돈 버는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감자! 뜨거운 감자 맛을 주죠.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거예요. 아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걸 7억을 날렸다는 분, 그분이 암행어었던 님인가? 아, 갈색백호님, 8억을 날렸다는데. 왜요? 자기가 종목이 8억을 날렸을 때는 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추천주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차트만으로 갈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안 하고 부실 종목이라는 지도 모르고 그저 정보를 듣고 매수했기 때문에 돈을 날렸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으면 그 사람이 갈색백호님이 얼마를 날렸어요? 8억을 날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받는 주진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분식회계. 당연하잖아요. 양수경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누구지요? 우리 저기 백 선생도 알잖아요. 백 선생도 주식으로 돈 무지하게 날렸대요. 하나 주식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알아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여러분 날리고 싶어도요. 떼밀어도 망하지를 않아요.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줘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그걸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잃는 거예요. 부실 공모 추천한 종목들을 갖고 들고 있었으니까 손실을 날리는 거죠. 데라리 소스, 아유, 전부 다 부실 기업들이잖아요. 콕콕 찍으니, 그죠? 다 부실 기업이잖아요.
현대상선, 한진해운, 테라리소스, 뭐 에치온바이오, 하충국 원양자원, 뭐 전부 다 부실 기업들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종목 두고서 깡통 나는 거 봐시오. 투자 종목 선택에서 신중함을 좋은 기업에 동업한다는 장기 생각으로 단기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선택의 기술부터 익혀야 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자절대 수익님도 제 방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방만 따라다니시다가 왔는데 절대적으로 느꼈죠. 왜 돈을 못 벌었는지는 이제 이유를 알았거든요.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을 무시하는 심적 수단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재무 분석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매일 가서 방문하실 거예요? 방문한다고 다알수 있나요? 그럼 유일하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공시와 여러분이 가장 확실할 수 있는 다트에 말하는 공시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해서 돈 번다면 그 다음은 걱정이 안 돼도 돼.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분식 회계를 하는 거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분식 회계로 때밀어도 분식 회계를 안 합니다. 이해가 나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분식 회계를 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분식 회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재무 분석은 볼 생각도 안 해요. ROE, PBR, PBR이 너무 싸. ROE가 좋아. 그러니까 사. 퍼가 너무 저퍼야. 그러니까 사. 저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맹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사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마음의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실한 기업을 매수해 놓고 마음 사업을 하실까요? 3개는 성공할지 몰라도 10개 중에 부실한 종목을 매수해서 3개는 성공할지 몰라도 7개는 실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죠? 3개를 건질라 그러지 말고 7개를 건질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로 가는 겁니다. 수익률이 수백 프로가 나오면 뭐 합니까? 어쩌다 하나 걸려드는 것 같고 여러분은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갈수 있는 방법은 확률이 높은 데다 여러분이 리스크를 거는 거예요. 확률이 부실한 데다 리스크를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다 깡통 났거나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하고, 아, 내가 이건 사면 안 되겠구나. 투자자는 그래서 부실한 종목을 보유하고 마음 사업이라고 3년을 보유했더니 손실이 60몇 프로, 70%입니다. 좋은 기업을 들어왔더니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유한 주식이 이유 없는 주가 하락에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성급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는 거꾸로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점을 단점으로 바꾸는 거죠. 좋은 기업을 매수했으면 기업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다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번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진짜로요? 볼까요? 이게 뭐예요? LG전자 우선주잖아요. 쌍바닥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아, 전문가님, 쌍바닥, 쌍바닥. 그러니까 매수해, 매수. 매수했더니 어떻게 더 떨어져 버렸어요. 또 샀습니다. 전문가님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실제 무료방송 왔던 일이에요. 전부. 전문가님, 여기서 항복했습니다. 모가지를 쳤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쌍바닥에서 샀더니, 예? 더 사가지고 점점 내려갈 때더 사서 손실이 커지니까요. 또 목을 쳤대요. 아, 저 이제 항복했습니다. 항복. 항복했더니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이, 전문가님 어떡해요? 속상해요. 쳐다만 보고 있어 못 사요. 씨,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손실이 커지자 보유하지 못하고 항복하는 투자자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좋은 기업인데 왜 팔았어요? 그럼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틀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합니다. 장대양봉 우량주 장대 음봉 나왔다고 매수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클까요? 질 확률이 클까요?
질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차트로 실험을 해보시죠. 장대의 음봉만 매수를 한번 해보시죠. 몇 번이 이기고 몇 번이 지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되잖아요. 한 번도 검증을 안 해보죠. 많은 숫자를 검증해보면 여러분이 증명이 되잖아요. 템플턴이 진짜 정답일까? 그죠? 그런 걸 검증해볼 생각 안 해요. 그냥 막연히 얘기하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는 게임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벌써 1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또 노래 한 곡 듣고